이렇게 라오스에 국제결혼 하러 온 신랑들 중에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 있잖아요. 네. 그 신랑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나는 잠자리 할 능력도 있고 돈도 네. 많아. 그런 신랑들 특히 60대에 많아요. 60대에 아...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꼭 해달라고 조건을 딱 걸어. 20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나 뭐 같이 저녁 먹는 걸로 지금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이사님 그럼 지금 맞선 끝났는데 이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니까 이제 식사하러 가야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뭐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또 조금 더 이야기 밖에 좀 바꾸고 자 출발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사님 이게 몽족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분들이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궁금해요. 몽족은 전통적으로 원래는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해요. 아 전통적으로? 예, 예. 그래서 특히 라오스 안에서도 라오족하고도 결혼을 안 해.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사회가 개방되고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다른 나라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몽족 사람들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이제 몽족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다 보니까 한국 결혼을 지금 요즘 많이 하는 편인데 마을의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서류 내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마을 이장이 거의 족장 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고 마을 회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죠.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나가 있는 남동생이 한국에 와보니까 뭐 한국이 살기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한국가 있는 몽족들이? 그렇죠. 우리 맛은 뭐 신부의 남동생이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한국에 시집 온다 하니 한국에 결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 1급을 따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면 5년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라오스로 오면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하느냐. 그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예. 몽족분이 이제 결혼하면 잘 사는 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고 이게 진짜 결혼이라서 이렇게 힘든 거고 또 몽족들 특성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우연찮게도 네. 나오신 분들 이번에 전부 다 몽족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맛은처럼 올해 최고 힘든 맛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몽족들이 와서 신부들은 하려는데 가족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지금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가 힘든 만큼 신랑들은 좋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맞선 봐서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 연결도 이렇게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중간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이사님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짝을 찾은 분들도 있고 짝을 못 찾은 분도 있으니까 이제 못 찾은 분들한테 빨리 짝을 맞춰줘야 다음 진행이 되니까 그 생각이죠. 어떤 신부를 해줘야 되나. 오늘 일정 이렇게 잘 마무리 되는데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의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는 길인가요? 오늘 이제 기숙사 보여주려고. 기숙사? 네, 신부들 있는 기숙사예요? 네 신부들이 이제 시골 아가씨들이니까 이게 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도 제공해주고 쌀도 사주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신부 집이 막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 멀리 그렇죠. 있는 경우에 이제 데리고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에 있는 아가씨도 또 무조건 다 입소를 시킵니다. 입소해서 우리가 신부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 가는 그 달까지 우리가 이 신부가 어떤 상황인지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가봅시다. 기숙사는 여기 호텔에서 멀어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네. 기숙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돼가지고 집에 거주를 하면 거주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네. 우리 신부들이 지금 몇 달 있다가 한국 갈 건데 주민등록증 안 올리잖아. 그 마을 이장이 와서 또 돈을 뜯어가요. 마을 이장님이 돈을 뜯어간다고요? 네, 여기에 마을... 살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매달 상납해야 그냥 고정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돈으로 차라리 해결하면 내 돈 주고 해결해버려요. 그냥 지금 뭐 결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 어떤 신부는 올케 언니가 수술을 들어갔대. 신랑이 결혼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신랑한테 그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신랑들은 몰라. 내가 준 줄도 몰라. 내가 주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 라면 그 신부들은 너무 고마웠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돈 몇백 불 써가지고 이 신부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써버리고 마는 거지. 그 신랑한테 괜히 이야기하면 신랑은 또 뭐 벌써 돈 이야기를 하냐 뭐 서로 신뢰가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은 신부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뭐 도와주고
또 그래 하면 신랑들도 고마워가지고 더 잘 살아. 요 앞에가 이 나라 그 여권 만드는 데예요. 항상 이게 차가 밀리는 게 그만큼 이제 얘들이 외국어 많이 나가는 거 힘드니까 이 나라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여권 만들러 막 줄 서 있어요. 이거 어젯밤에 연락 왔거든. 젊은 새 커플 다 됐어. 아, 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아, 진짜 다행이다.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오늘 오면 이제 병원 가고 쇼핑 가고 이제 스타트하니까 11시에 다 오기로 했거든. 네. 이제 한 명 남은 우리 이제 올드한 신랑, 큰형님 신랑은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온 지 4일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신랑들도 덜어 있나요? 이번 케이스가 억수로 힘든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다들 몽족을 선택해서 그래. 네. 몽족들이 힘들다고 했잖아, 시험이. 라오족은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몽족들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가정이 힘든 거지. 이렇게 힘든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3명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 4일, 5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신랑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랑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랑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결혼을 못 하면 내가 끝까지 해줘. 근데 이 신랑이 내가 봤을 때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신부를 찾는다든지 나 이쁜 여자 한번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내가 한번 가오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신랑도 있어. 그 열등감의 네. 표현이거든. 자기가 한국 여자들한테 지금까지 막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같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신부는 그 수단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 내가 수도 없이 돌려보내면 온다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지. 갔다가 다시 온다 했는데 오지 말라고 안 받아주잖아 내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라오스에 국제결혼 하러 온 신랑들 중에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 있잖아요. 네. 그 신랑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융통성 없는 신랑들. 융통성? 보수적이고 자기 고집이 딱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만의 그 고집. 신부를 오기 전에 딱 정해놔. 어떤 신부를 할 거라고. 그래서 뭐 피부는 하얘야 되고 키는 매지 돼야 되고 막 무슨 이렇게 주문하듯이 차 옵션 주문하듯이 딱 정해놓고 겉털 안에서 하나가 벗어나면 안 해. 그러면 이제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없을 뿐더러 그 신부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신부가 내를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런 결혼. 그래 좋은 신부들이 자기한테 안 오는 거지. 그런 경우. 또 두 번째는 너무 이쁜 신부를 찾아가지고 방금 말했듯이 뭐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이쁜 신부를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랑들.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리고 이쁜 애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신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 못하고 가는 경우에 한국 신랑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안 받아요. 만 59세까지 받는데 앞에 6자가 붙으면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지만 나도 나이 많은 신부를 해주세요. 어린 신부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 같은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에 나이 많은 재혼녀나 노처녀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린데 내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고 싶어. 그래서 뭐 20대에 해주세요. 나는 잠자리 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런 신랑들 특히 60대에 많아요. 60대에 아...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꼭 해달라고 조건을 딱 걸어. 20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신부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보니까 나이도 한 15살 어리 보인대. 신랑 스스로가 자기가 그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착각을 하시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나는 안 해줍니다. 그런 컨셉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 욕하지. 왜 누구만 뭐 누구 뭐 그걸 잘랐는데 막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댓글 안 좋은 거 막 달고 막 그래.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내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신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혼율을 20% 넘기지 않는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잘 못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신랑이 여기 라오스에 오더라도 라오스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라오스 신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런 한국 남자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확실하게 싫어하는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질 급한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가 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크면 막 야단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야 빨리 해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볼 때는 자기를 야단치는 것 같아. 겁나는 거지. 우락부락하고 겁나고 목소리 크고 성질 급하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 여자들이 싫어하죠. 맞선장에서 꼭 물어보는 게 성질 급해요? 담배 피요? 목소리 커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아 여기 신부 기숙사 이렇게 이제 1, 2, 3층짜리 집인데 여기 통으로 이제 내가 얻었지. 아, 여기 통으로 얻으신 거예요? 1층에는 수업하고 식당하고 밥 먹고 자기들. 2층에는 숙소 해갖고 방 6개 에어컨 다 달아주고. 와. 여기 학원은 하나 차릴까? 이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신부도 공부해야 되고 수생들 다 있으니까. 한국 학원을 차리실 생각도. 가봅시다.
아, 이사님 여기가 기숙사예요? 예, 기숙사인데 지금 수업 중이라서 샷다 내려난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수업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요, 이사님 이렇게 해서 신부들이 네. 여기에 있는 동안 몇 개월 정도 있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기초반 두 달, 그다음에 중급반 두 달, 아. 시험 대비반 한 달. 그래서 시험 대비반에는 기출문제, 토픽 시험에 나왔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시험 네. 쳐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60점 이상 되면 네. 시험 치게 해줘요. 그럼 또 이제 보시는 분들 가장 네. 궁금해하는 게 네. 가격일 것 같은데. 뭐, 볼게요. 오늘 첫 수업이었대, 신이.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떠오르고 따라오르는데, 시쿤한 애들 있어. 아,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기숙사에 있는 5개월 동안, 만약에 신랑 말고 딴짓 하면 어떡해?